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스노우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다라고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Taking longer than expected.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발언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사실 파월은 지난 1월, 2월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신호를 시장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언을 통해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3개월 연속으로 발표가 되자 연준의 전망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보여줬는데요. 연준은 지난 3월에도 FOMC 전도표를 통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폭이 두 차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발언 이후에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말씀드렸었는데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때 5%를 넘어섰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4.69%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현재 6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은 16%까지 떨어졌고요. 7월 인하 가능성도 44%, 그리고 9월에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70% 정도까지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에서도 9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초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금리 동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켜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파월 의장이 괜히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간밤에 미국에서 확인됐던 산업 생산 수치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에 나왔던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예사치 부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시장이 좋아도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가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제조업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공장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광산 그리고 유틸리티 부분의 생산량이 3월에 0.4% 증가했고요. 그 제조업 생산 안에서도 자동차와 비행기가 특히 좋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0.5% 큰 폭의 증가폭이 나왔는데 기존의 시장 예상치는 0.2%였습니다.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3월에 산업 생산도 0.4%포인트 증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이달 초에 나왔던 소식에는 3월 중으로 미국 전역의 제조활동이 수요 증가 그리고 생산량 증가로 확장 영역에 이어질 것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생산자들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또 고금리로 인한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지출이 제한되면서 진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해도 너무 탄탄한 경기 덕분에 시장은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닉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잉 생산,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었죠.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중국산 전기차에 301조 관세 부과를 전면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저가로 다양한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풀이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관세 부과에는 가장 크게는 전기차 혹은 태양광 패널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미국은 2018년에도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서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소유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기타 소유품 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물류 그리고 조선 부문까지도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나 정책, 관행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과연 이번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공급원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목표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이번에 좋은 실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1분기에 자회사 해킹 사태가 있었어서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입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장중에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가까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상치였던 992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반감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하는 입장이 많은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뉴스의 팔자로 작용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조건부 승인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격 반등에는 나서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일주일 동안 20%의 가격 하락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더 큰 그림에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일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인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고요. 월가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를 전해오는지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Broadly, what's moving markets today is the idea of higher for longer and that there will be fewer rate cuts. The markets have, over the last 6 months or so, moved higher because of the idea of that there were going to be multiple rate cuts. But now the equity markets are pulling back off of that sugar high because they see that there are going to be fewer rate cuts, if any at all, this year. And from a fixed income standpoint, investors are seeing that yields are going to stay higher for longer. And so you're now starting to see yields move up. Stocks will ultimately end up reacting to earnings. But right now, because we're still at the very early stages of earnings season, there hasn't been that many companies to report. So at this point, the news headlines are geared towards the Fed. However, we believe that you're going to see a strong earnings season because of the growth that we've seen in the overall economy. And so we think that there are going to be quite a few companies that are going to be able to benefit from strong earnings growth.